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CNB 대전 충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전 충청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학교 뉴스 제작 경진 대회 입상자 가운데 대전 호수돈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TN 뉴스 유혜린 진해주입니다.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는 학교. 그곳에서 은연중에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른들은 몰랐던 청소년들의 비밀.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바로 교실입니다. 집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 학생 일부에게는 이러한 교실이 고통을 받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오가는 말과 행동이 성희롱, 성추행으로 와닿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 친구는 장난이었겠지만 저는 되게 수치스럽고 진짜 정말 너무너무 치욕스러웠어요. 그리고 정말 불쾌했고. 실제로 동성 간에 일어나는 교내 성폭력은 이미 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학생, 남학생 각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학생 32%, 남학생 37%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고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은 학생들도 47%에 달하는 일부 학생들은 교내에서의 동성 간 성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들은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 장난이었어요. 설문 결과 피해 학생 중90% 이상이 그러한 행동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 중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친구에게 속 좁은 아이로 비춰질까 봐 타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민망해서 라는 대답이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것은 피해자뿐입니다. 동성 성추행인 경우는 이성 성추행인 경우보다 훨씬 더큰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데 미래에도 큰 심리적으로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사소한 성접촉, 성적인 발언을 습관적으로 일삼는 청소년들이 그러한 행동이 잘못됨을 인지하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가정에서의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STN 뉴스 조은정입니다.